네가 안 어두우면 안 움직여서 해결하고 말 거잖아. 그럼 다른 거 환경이 안 생겨갖고 네한테 도움이 되는 게안 오지. 요 앞에 놔놓고 헤매고 씩은 돌아다니다가 요걸 발견해야 되는 거지. 예, 그래야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접할 수 있는 거지. 깜기 뿌린단 말이야.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는 내가 가르쳐 주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너 미래형은 앞으로 이때까지 있었던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내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이게 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한테 있는 이게 지금 우리 가족한테 지금 주어지는 상황이 있잖아. 그너 주위에 다 있어.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우리 동네에서 지금 우리가 같이 살다가 아, 여기서 지금 산소를 찾아가 좋은 데 모셔야 된다. 너 아버지 산소는 네 동네에 있다니까. 네 주위에. 바운다리라는 게 있어. 기운이 바운다리 이상 더안 뻗어나가게 돼가 있다고. 문제는 이제 어떤 때더큰 자리를 찾느냐. 내가 국사를 보겠다. 국사는 요 바운다리에서 못 보는 거예요. 국사를 볼수 있는 기운과 연결되는 자리가 있다고, 이게. 그러면 내가 앞으로 국사를 볼것 같으면 국사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찾아야 되고. 내가 사업을 해갖고 국제적으로 나가려면 국제적으로 연결하고 이 힘을 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고. 여기 이제 명당 보는 게다 틀리지는 거죠, 이게. 풍수도 자기 실력만큼밖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. 더 아주 대풍수를 볼수 있는 자가 있고 소풍수를 보는 자가 있고 껍데기 보는 자가 있고 여기 다 틀린단 말이야. 이렇게 내 실력은 대단한 거, 네 실력만큼이야. 실력은 한계가 없어. 고시대에 그렇게 이 정도전이 실력이 고시대에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. 지금 이 지식을 가지고 지금의 깨달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아이고 아들 짓을 하고 앉았었다라는. 정도적 풍수는 아들 보는 거예요. 세계관으로 본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. 인류를 향해서 앞으로 명당을 봐갖고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들 동네 풍수를 봤다라는 얘기야. 그런 것들이 이제 실력 차이가 그 깊이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선생님이 나와갖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인류의 뿌리 풍수를 본다고. 인류를 놓고 이 대한민국을 본다 이 말이야. 이렇게 대한민국이 총체가 명당이 되는 거예요. 대한민국 통이 전부 다 이게 인류에서 최고 명당이거든. 삼천리 금수강산이 딱 통째로 하나의 명당이에요 이게. 나쁜 데가 어디 있어? 인류하고 전부 다 연결하게 수리볼트로 연결되게끔 데가 있는데. 근데 요런 거 이제 풍수 보는 것도 전부 다큰 풍수를 보냐, 작은 풍수를 보냐에 따라 공부가 달라지는 거지. 앞으로는 이 나라를 대명당으로 봐야 되는 게 대명당. 그래갖고 이걸 하나로 이렇게 쓸줄 알아야지. 그래 힘을 모아갖고 하나로 빚을 내버려야. 그래 저 소사 밑에 풍수를 안 보는 게라. 뭐, 그, 뭐, 금계랄이 토라져 앉았는지, 뭐. 뭐. 그지 이 국제사회의 모든 이 환경을 놓고 우리는 앞으로 기운을 뻗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큰 풍수를 봐야 되는 거죠. 요게 다른 거예요. 뭐를 물었는데 일로 갔는 거예요? 아, 그거 묻다가 지금 일로 갔네. 우리가 이 지금 이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이런 이제 그 언어들을 과거서부터 써가지고 이걸 찾으라고 지금 이때까지 내놓은 거거든. 등잔밑이 어둡다라고 이게 답인 것 같으면 이때까지 이말안 내려와요. 우리가 간센보살을 지금 자꾸 이제 애치고 있잖아요. 너희들은 간센보살 공부가 안 끝났다라는 소리입니다. 간센보살 공부가 딱 끝나면 간센보살 입으로 안 나와요. 그럼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입으로 찾지도 안 하고 누가 내한테 간센보살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도 안 와. 공부가 끝났으니까. 이 부처의 공부가 끝나고 나면 부처를 입으로 찾지를 않게 돼가 있어.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? 간센보살을 우리가 찾고 있다라는 것은 네 공부를 하는 겁니다. 왜?
네가 간센보살이니까. 네가 간센보살이 아니면 간센보살에 대해서 그만큼 이렇게 내가 부르고 할 이유가 없어. 부처님을 우리가 찾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부처님이 얼마만큼 언제부터 누가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찾았어요. 처음이에요. 네가 부처기 때문에 부처를 찾고 있는 거야. 네가 부처기 때문에 부처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. 네가 성장을 할 때는 부처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. 다 성장하면 네가 부처거든. 성장할 동안에 부처 공부를 해서 네가 성장되고 나면 네가 부처 행위를 해야 되는 거라. 이게 이제 미륵불 시대. 미래불들이 지금 탄생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미래불들이 자라면서 온통 부처님 공부를 다한 거야. 이게. 예수 공부를 하고. 왜?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고 하니까 전부 다 예수 공부를 한 거야. 왜? 네가 성장을 하면 하나님 일꾼이 될 거거든.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일꾼. 2000년 전에 맞는 하나님의 일꾼 말고 그 이스라엘에서 하던 행동 그거 말고 이 시대에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행할 자. 이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다 큰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한테 살리달라고. 예수한테 날 똘마이 삶아달라고. 너는 언제 하나님 일꾼 될래? 지금 요렇게 되고 있는 관계입니다, 이게. 그렇게 너가 다 크고 나니까 예수를 찾는데 예수가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거죠. 왜? 예수, 네가 클 동안에는 예수 도움을 받지만 다 크고 나면 예수가 너희를 도울 수가 없어. 기운이 상대가 안 돼가지고 예수가 너희들을 못 돕는다 이 말입니다. 너가 어릴 때는 형이 도울 수 있지만 네가 크고 나면 형이 도울 힘이 없어. 왜? 네가 더 똑똑하거든. 요렇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네가 더 똑똑하고 기운이 더 크니까 기운이 작은 게 너를 못 돕는다 이 말입니다. 기운이 다 큰 자들이 아직까지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예수한테 빈다. 예수가 몇 살에 죽었어? 예수가. 응? 예수가 서른 몇 살에 죽었지. 그럼 네가 50살에 예수한테 빌면 어떻게 돼? 아들한테 빌고 동양을 하면 어떻게 되냐? 50이 넘은 사람들이, 지층이 된 사람들이 아할 때 죽은 거한테 가가지고 도움받으려고 쩔쩔 매면 꼬라지 좋다 그래. 그런 형국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. 너희들이 왜 교회 가갖고 지금 성부를 못 받느냐, 왜 은총을 못 받느냐. 네가 예수 찾아도 은총을 못 받는 이유가 네가 다 커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너한테 접근을 할 수가 없어. 네가 예수를 도와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. 우리가 과거에 그만큼 깨친 이 시탈타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시탈타도 도와야 되는 입장에 서가 있습니다. 시탈타도 더 깨달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내 거를 이게 아직까지 덜 했던 이런 것들을 좀 더 따줘야 되거든. 이제 비메이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시탈타 꼬봉들은 엄청나게 나를 또 이상하다 하겠지. 그래도 커야 돼. 항상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야. 홍이 인간이 되면 어떠한 신들도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. 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그만큼 자라버린 거야 이게. 인류의 지식을 다 갖추었다라는 것은 과거의 조상들과 이 과거의 신들은 모든 이 자연에 있는 이러한 그 이 영혼들도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힘을 갖는 거예요. 그때 그 신들이 우리만큼 지식을 갖춘 적이 있었던가? 그때 깨달았다 하는 양반들이 우리만큼 지식을 갖춘 깨달음을 가졌는가? 아, 요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에 인류의 문물을 쓸어 마시고 지금 갖춘 이 지식인들은 이 사람들이 홍익인간이 되면
이때까지 앞에 선지식이라고 했던 이분들은 지식을 갖춘 게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. 그래갖고 그때 깨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때 그분들이 그만한 지식을 갖추고 쪼매난 지식을 갖추어도 우리한테는 작지만 그때 살던 백성들한테는 되게 큰 거였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은 거지 오늘 우리처럼 지식을 갖춘 사람들한테 깨달았다 소리 들은 양반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. 자연의 원리를 알아야 돼. 어떤 게 큰 신이 되는가.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쪼매 지식을 갖춘 사람들한테 거기에다가 얻을 게 있다 이 말이냐. 그때 그 시대에 살다가 간 거는 그 당시에 고개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존경을 받고 그쪽에 키된 거예요. 우리는 엄청난 질량을 지금 마시고 지금 우리가 성장해 갖고 있는 거라 너희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쓸 수 있게 돼 있어. 이걸 지금 정리를 못하고 이 기운을 우리가 이제 쓸 수 있게끔 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. 어떤 일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만큼 크가 있다니까. 앞으로 한 번에 이 나라가 무슨 일을 하고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. 답답하기는 뭐가 답답해. 이런 건 이제 자연의 원리를 알고 풀어가면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잡아갖고 우리 할 일을 바르게 해야 되지. 자꾸 이렇게 비굴해지면 안 돼. 비굴해지면 힘이 없어지는 거라. 저 사람한테 빌고 있는데 네가 어떤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아? 응? 저 조상한테 무릎 꿇고 있는데 네가 힘을 어떤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나? 아무 힘도 못 써요. 산신한테 무릎 꿇고 있으면 너는 아무 힘도 못 써. 산신은 네가 클 때까지 도와주는 거야. 클 때까지. 크고 나면 산신은 늘 못 도와. 왜? 네가 산신을 도와야 돼. 산신도 해탈하기 위해서 지금 신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신으로 해탈하려고. 해탈했으면 여기 안 와요. 왜 지상신으로 와? 대신들은 모두 자기 또 덕을 보려고 와 있는 거라.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면 부모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살면 너희들 덕을 보고 내가 해탈하려고 부모들이 하듯이 예? 우리가 힘이 없고 이럴 때 우리를 도와주면 그러면 우리가 커가지고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거든.